오늘 아담투어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오늘은 천진입니다. 천진이야. 좋아. 텐진 텐진 천진. 우와 너무 예쁘다. 저 예쁘다. 외국 느낌이 나요. 네. 유럽이라니까? 진짜 유럽이다. 네. 진짜로. 어, 저 유럽. 어, 진짜? 네. 예쁘죠? 어, 예쁘네요. 진짜 다르네요. 진짜 좋은 도시라서 그런 것 같다. 본 다음에 중국어 간판을 봐야 여기가 중국이구나 해요. 진짜. 오, 뭐야? 어머나. 다르다. 야, 어디가 공장이에요? 어디가 공장이야? 공장 보입니까? 어, 그러네. 자,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북경남역이라고 있어요. 어, 저기다. 북경남역에서 기차를 타면 30-40분이면 천진에 바로 도착할 수가 있어. 아, 겁네.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요. 북경에 사는 분들도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오고 가시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거. 아, 좋다, 좋다, 네. 좋다. 사실 북경은 사이드였고 에피타이저였고 메인은 천진이에요. 근데 30-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면 조금 잠 더 자고 가는 대략 아니냐? 그만큼 천진에 도착해서 할 게 많다. 야, 호텔에서 한마디를 안 줘, 얘들. 호텔에서 조식은 먹고 가도 되는 그래, 거 그래, 조식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배고프다. 아, 그 조식 대신에 기차 안에서 간식거리를. 아니, 그건 호텔 조식이 아니잖아, 간식이잖아. 그쵸, 그쵸. 그건 그런데. 아까 얘기한 역에 나오자마자 유럽인가? 역부터 그리스 신전 느낌이 확 나요. 그치, 그치, 그치. 어, 그치. 네, 맞아, 맞아. 예이! 고향 와서. 네. 아, 여기 신나니? 어때요? 보시니까 확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야, 확실히 베이징보다 훨씬 도시가 느낌이 되게 건물들도 이렇게 막 뭔가 되게 세련돼 보이고 유럽풍 분위기 나는 그러니까 우와 박수 유럽 아닙니까 뉴욕 뉴욕 같아 상하이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역 바로 앞에요 지금 너무 예뻤어요 내리면 여기 약간 상하이 같다 느낌이 내리면 그쵸? 그냥 저 그림 여기가 1900년대 초에 천진을 시작으로 무역 개항을 하면서 여기에 서양 문물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대요. 무역을 중국이 시작하면서 텐진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건물 설계도가 온 게 저런 느낌인 거지 이제 다 고층 빌딩이랑 그렇게 건물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진짜 네 말대로 여기서 내리자마자 약간 막 와 이런다. 약간 베네치아 느낌이야. 진짜 강이 베네치아가 어디예요? 베네치아가 어디예요? 베네치아 이건 베네치아. 아이고, 베네치아. 뭐야? 그치? 방금 베네치아. 방금은 베네치아 자리하면. 아 형 베네치아 가봤어? 안 가봤어. 나 얼마 전에 갔다 왔어. 야 어떠냐? 비슷하지 않니? 약간 진짜 비슷해. 좀 놀랐어. 아 야 여기 예쁘다. 그쵸? 저희 사진 한번 찍을까요? 근데 같이 찍어야 따로따로 찍. 따로따로도 찍고 같이도 찍자 그래요. 그렇게 혼자 찍고 싶냐? 아니, 그럼 너 혼자 찍어. 아니, SNS에 올려야 돼. 아니, 내 SNS잖아. 네 SNS에 나 옛날에 올라간 적 있잖아. 여러분, 나 여행아. 싸우지 마시고요. 알았어. 제가 일단 두 분 찍고 개인으로 찍어드릴게요. 아, 두 분 찍어? 하나. 아,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아, 내 반면. 아, 이거 하지 마, 이거. 뭐야, 이렇게 가만히 있어. 하나, 둘, 셋. 개인 소재한 거지. 오, 이렇게 하니까 베네치아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베네치아 같다니까. 그러네. 여기 유럽 느낌 나잖아요. 나요. 근데 여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아 진짜? 더 들어가 보면 그냥 유럽 그 자체. 빙산. 네, 유럽에 온 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택시비도 반 정도가. 아 진짜? 네. 아 진짜? 우와. 텐진이 베이징보다 기본 택시 요금이 900원 정도 싸서 네, 이동하실 때 택시 타고 이동하는 게 편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으로 이동할 곳을 택시 타고 갈 겁니다. 오케이, 렛츠고! 진작 여기 올걸! 북경에 살았던 시간보다 천진에 살았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더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다따오라고 있어요. 우다따오가 유럽의 분위기를 되게 잘 담아놓은 도시예요. 오. 저기 근데 진짜 한번 가볼 만해요. 재밌어. 진짜 아, 저기 중국이에요? 네, 저기 중국에서 중국이에요. 저렇게 멋있다. 진짜 사진만 잘 찍으면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진짜 유럽이라고? 진짜. 사실 난 지금은 후회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다따오를 갔다가 야, 드디어 타는 거야? 네. 드디어. 아, 택시. 드디어 택시. 정말 택시 타고 싶었는데, 와. 택시 우다따오 같아. 아우. 지금 현지 가이드 있어야 돼. 아, 저럴 때 멋있지. 아, 그래도 멋있어요. 현지어로 그냥. 여기 건물들 참 잘 지어놔. 여기 오른쪽만 보면 느낌이 진짜 미국의 한 어떤 그런 곳 같아요. 너 정말 너의 고향을 사랑하는구나. 전 형들이 이 천진 보면 만끽하는 모습만 봐도 배불러요. 여기가 우다따오. 우다따오. 한국어라면 오대도. 오대도. 오대도라고 해서 유럽의 그런 어떤 문화와 모양을 제일 잘 구현해 놓은 그런 관광지예요. 와. 이거 중국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게 해야지. 오! 중국이에요? 우리 연기자라서 이렇게 따라할 수 없어. 벌써 이거 봐, 이거. 약간 그 신전에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 배고프다고 하셨죠? 어, 배고파. 우리 유럽 한번 맛보러 갈까요? 아니, 유럽. 아이. 씨가, 그거는 아, 맛이 아니야. 이거 그게 아니잖아. 말은 진짜 잘해. 와. 여기가 저희가 사진을 찍을 첫 번째 스팟이에요. 멋있어. 보시면 알겠지만, 도자기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죠? 네. 이게 벽면에 도자기들이 막 붙어 있어요. 이게 건물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 저게 다 도자기예요, 지금? 네. 진짜 뭔가 동양이랑 서양이랑 다 있던 거 같아. 완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보시면 관광객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사진 찍으려고. 우와. 이거 찍으려고? 네, 이거 찍으려고. 저기서 사진 찍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으려면 저렇게 50분을 기다리다가 사진 찍는 이것은 장소가 노동절? 네, 진짜 노동절. 롤러코스터. 이것은 노동절. 놀이공원. 사람 진짜 많다. 근데 그만큼 유명한 명소가 여기가 진짜 핫플이기는 한가 보다. 그렇지. 유명 명소니까. 아, 귀여워. 자, 우리 사진 찍을까요? 우리 빨리 찍고. 하나, 둘, 셋. 안 나와. 뭐야, 좀 더 멀리서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럴 거면 그냥 한국 벽에서 찍어도 되죠. 이게 좀 분위기 없어. 그렇지, 너가 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그냥 저 건물이 나오게 해야지. 다행이다. 나왔네. 그나마 다행이다. 우와, 저 뭐야? 축구장이야? 뭐야? 축구장이에요? 아시아의 콜로세움. 진짜 저기 개성문이고 여기 콜로세움이야. 와, 콜로세움 같다 진짜 여기는. 진짜 그러고. 오, 또 콜로세움 같고. 그러니까. 눈속임만 잘하면 유럽 여행 너무 좋았어. 나 유럽 투어 갔다 와서 저 앞에서 개선문 찍고 진선 먹고. 그러니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개선문 같지 않아요? 개선문? 그래? 그렇죠. 여기도 제가 고른 세컨드 픽처 스팟.
저희끼리만 입단속하면 전 찍어놓고 유럽 갔다 왔다고 해주세요. 유럽인 줄 알 거예요, 분명히. 야, 지금 딱 보니까 신전 느낌 나는 게 그리스 느낌 나지 않니, 약간 그쵸? 좀? 그쵸. 개선문 나오게 찍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이러면 계속 개선문 같아요. 완벽한 개선문. 옆에만 안 나오게 찍으면 개선문. 사람들만 나오게. Let's go. 오우, 야. 되게 유럽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게 티가 나네. 그쵸, 그쵸. 와우. 야우. 콜로세움. 콜로세움 같아, 또. 와우. 광장. 정말 여기는 눈 감았다가 상상하면서 눈을 뜨면 그리스가 되는 곳. 다 있네, 여기. 그쵸, 그쵸. 여기 다 있어요. 홍콩도. 유럽 다 느끼고 있어요. 베네치아 다 있습니다. 위아더 월드가 여기야, 위아더 월드. 자. 실명된 상태에서 네. 여기서부터 정면에서부터 왼쪽까지 싹 스캔을 해보시면 로마예요, 로마. 로마? 네. 혹시 콜로세움 얘기하는 맞아요. 콜로세움? 네. 좋아, 좋아, 좋아. 콜로세움. 찍자, 내가 찍자. 실제 콜로세움에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거든. 어땠어요? 그거랑 비교하면 되겠다. 그러면 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형이 비교해봐. 아, 네, 비교할게요. 그걸 정확하게 알 거야. 제가 여기서 오케이. 약간 있다, 이렇게 찍으니까. 되네! 와, 진짜 신기하다. 야, 진짜 있어. 자,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콜로세움이잖아. 네, 진짜 콜로세움 같죠? 너무 신축인데? 콜로세움이라고 써야지 콜로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냥 콜로세움 퇴근하면 돼요. 네. 야, 진짜 뻥아치고 있어. 비교해봐. 제가 말씀드렸죠. 뻥아치고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콜로세움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총 네 군데 샷에서 유럽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쵸? 사진도 찍고 제가 또 맛있는 데를 준비를 해놨어요. 아, 드디어 먹는다. Let's go, let's go. 네. 어디든 묻지 않을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와, 드디어 밥 먹. 자, 이제 또 밥 먹으러 가죠. 어, 스시 태후. 옛날에 왕의 엄마니. 네. 태후. 자, 뭔가요? 아, 김섬인가요? 설마? 야, 이거는! 아, 야, 이거, 이걸 잊을 수가 없어. 거. 빈스버니 파즈. 맞아요, 그 오브니 파. 와, 18번. 자, 그래서 저게 마지막에 저 모양이 되냐. 신기하다. 아, 진짜 신기하다, 진짜. 저건 서태지도 누구나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서태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저런 남주는? 맞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바로 난시 슈핀지에라는 곳이죠. 그게 뭔데? 난시 식품가. 저것도 맛있잖아. 청구씨가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청구씨가 저거 맛있어요. 원래 천지 요리예요. 아, 진짜? 네. 딱 식품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지금 소리가 들리죠? 그래, 배고파. 제발. 빨리 그만하고 들어가도 어디야? 제가 준비한 의리의리한 이 입구. 그러네. 여기, 여기. 아, 여기요? 네, 여기요. 와. 네, 여기 입구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 진짜? 아, 이제 첫 끼 먹는 거예요? 이제 첫 끼. 네. 근데 여기가 제가... 맛집이야. 네, 맞아요. 올라오면서 맞아요. 봤는데 야오밍 사진이 있더라고. 아, 야오밍 보셨구나. 야오밍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 성룡. 성룡. 여기 시진핑도, 네. 푸틴도. 푸틴도 왔었고. 이걸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대요. 아, 아 진짜 맛있겠다. 맛집, 네. 이런 맛집은 가줘야 돼. 우리 뭐 먹으면 돼?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사실 메뉴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왜? 꼬불리가 제일 유명한데. 꼬불리가, 여기 이름도 꼬불리라고 써있네. 꼬불리, 이게 이제 유래가 있어요. 꼬불리가? 꼬우가 개라는 뜻이에요, 개. 강아지 아니면 개. 꽃게 정확할 개. 강아지 개. 그리고 꼬불리는 무시하다라는 거. 개무시를 무시한다고? 꼬불리는 친절하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먹고 싶다. 친절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 맞아요, 맞아요. 왔어, 왔어. 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바로 왔죠, 꼬불리가? 꼬불리 왔어요. 와, 맛있겠다. 꼬불리야. 열자마자 지금 바로 느껴지게 후추향 기가 막히네.
자, 지금 빨리 어. 하나씩.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여기 봐봐. 이거 뭐야? 포춘 쿠키야? 아니요,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크게 세 종류를 나뉘어요. 야채, 고기, 그리고 해산물. 근데 들면 바로 밑에 맛이 써 있어요. 그래. 아, 좋아요. 밑에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아. 일단 난 고기 가져갔고. 이거 형 야채. 야채? 해산물 안 받았죠? 응. 아, 되게 해산물도 잘 못 먹는데. 그럼 해산물 다 줘요. 어, 저도. 너, 형 어차피 이게 모자르네. 야. 고기 줘. 아, 오케이. 고기 줘. 아, 오케이. 뭔 소리야, 나도 고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고기 줘. 아, 오케이. 뭔 소리야, 나도 고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럼 내 해산물 내놔. 먹어. 나 해산물 제일 좋아해. 자, 이제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고기가. 안 뜨거워요? 찐빵 느낌이 있어요. 안 뜨거워요? 근데 훨씬 더 육즙이 좋고 가득 들어있는? 고기가 가득해요. 봐봐, 즙이. 즙이 흘려, 오빠. 육즙 봐. 육즙이 그냥 확. 저게.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와, 그거 진짜 인정. 와, 그거 진짜 인정. 야, 먹었다며. 근데 처음 먹어본 것처럼 그래.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어. 들어보세요. 역시. 이거 처음 먹어본 건데, 그 리액션. 역시 혼자 먹을 때랑 다르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온도들이 다 좋냐? 어, 그러니까 겉에는 되게 먹기 좋은데 안에는 따뜻해. 그래, 이거 너무 뜨거우면 혀 디고 이러잖아. 이 겉에가 되게 좀 말라있잖아? 겉에 말라있으면은 안에도 왠지 촉촉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인데 너무 촉촉해, 안에가. 편의점에서 파는 거 호빵인가? 호빵을 완전 축소해놓은 느낌이야. 근데 그거보다 피가 얇죠. 근데 만두가 보면 대부분 속은 대동소이예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껍질이 맛있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피가 반죽이 피가 중요해요. 피가 중요한 거지. 빵이요,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빵 만두보다 조금 더 달아요. 그래서 반죽이 살짝 먹었을 때 아, 우리가 그 제과점에서 빠는 그 빵 느낌이 조금 나요. 야, 이거 인정. 와. 야, 이거 봐봐. 안에 양념이 다 돼 있어. 이거 안 찌그지 않아도 되네, 이게. 보통 만두가 속 안에가 되게 하얘. 근데 여기는 간이 다 되어 있어. 맞아, 맞아. 맛있겠다. 맛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나 고기만 먹고 싶으면 고기만 주세요. 네, 이거는 종합 테스트고 고기만 주세요 하면 고기만 따로 먹을 수 있어요. 야채는 맛은 있는데 약간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가 좀 더 맛있죠. 고기가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봐. 해물이 나 진짜 해물 들어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해물이 완자 형식으로 돼 있고 이거 새우로 돼 있네. 하나도 안 비려. 그러면 뭐 취향 대충 파악한 것 같으니까 고기만으로 한번 시켜볼까요? 谢谢 하나 더 시킨 거예요? 아, 예, 하나 더 시켰어요. 이제 고기만두로만. 고기만 따로. 맥주. 아, 텐진도 맥주가 유명하지 않아요? 네, 저 맥주가 저 식당에서 자체 생산하는 꼬물이. 꼬물이 맥주라고. 따로. 맛있어요? 맥주가 그 따갑잖아요. 저거는 좀 덜 따가워서 그냥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맥주랑 만두랑 그냥 계속. 그러니까 만두랑 잘 어울리게 만들었겠네. 네, 맞아. 예, 합이 좋게. 고기 맛있다, 고기만. 진짜,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왜 햄버거, 이 버거 왕 쪽이나 먹을 때 이렇게 빨면서 먹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안 하면 흐르니까. 아, 쟤네가 그렇게 먹는 거죠. 맞아, 맞아. 씹으면서 해야. 형들이 이렇게 좋아해주니까 제가 뿌듯하네요. 이건 진짜로, 진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내가 먹어본 만두 중에 거의 넘버 원이야. 테스트. 아, 저 고기만두 먹어보고 싶다. 빨아줘야 돼. 맞아요. 아, 근데 저 저도요. 만두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최고 진짜 맛있었어. 아. 저걸 만약 호영 씨가 먹었다면? 오! 와! 진짜 텐션이 진짜. 인생 역대 리액션 나왔어. 털이 달라. 대충 뭐
대충이라고 하기엔 너무 잘 먹었는데. 대충 뭐 제가 대충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아유 괜찮으셨나요? 아유 괜찮아요. 아주 좋았어. 다행이네요. 그러면 아마 이 만족도 그대로 이어가지고 제가 다음 장소도 준비를 했는데. 아 진짜?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로 자주 갔던 곳이에요. 어 진짜? 텐진 쉬샹공원인데요 수상공원이에요. 학교에서 소풍? 현장학습? 같이 그런 그 수상공원을 되게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제 어떤 고교 시절이 그대로 담겨있는 되게 예뻐요. 예쁘고 볼 것도 많고 아마 형들도 좋아할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너무 유학할 때 자주 온대. 네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서서 그 제 개인 그 졸업 증명사진 찍었어요. 아 여기야? 네. 와, 너 추억의 장소를 알아? 네, 여기. 우와. 너 그럼 여기 다 걸었겠네. 그럼요. 야 너무 한적하고 좋다. 그쵸. 어 저 나무도 저렇게 툭 내려온 거 봐. 운치 있다는 게 이거구나. 너무 한적하고 여유로워. 사람들도 되게 여유로워 보여, 그리고. 맞아요. 여기는 괜찮다. 그쵸. 조용하고. 아까 거기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우다다워요? 여기가 괜찮네. 이제 놀러 가시죠. 여유를 좀 더 즐기고 싶다라는 멤버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분은 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 여유를 또 즐길 수 있는지 네. 제가 또 제 나름의 해석을 해서 네. 그러니까 너의 유년기를 지금 같이 즐기는 거잖아. 그쵸. 가자. 여유를 좀 더 즐기고 싶긴 한데 야, 야 근데 놀이공원 같아. 맞아요. 여기가 관람차 있고 막 그래. 팔러그라고 놀이동산인데 되게 여긴 신나. 되게 옆이다. 그쵸. 그냥 완전 옆이에요. 그냥 공원에서 바로 안에 있네. 네. 맞아. 살짝 월미도스러운. 맞아. 월미도. 별로 기계들이 안 무섭게 생겼는데. 네, 되게 맞아. 뭔가 요게 우리에게 무서운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거 다죠. 센 거 하나 타야죠, 간 김에. 그럼요, 센 거 타야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요? 바이킹은 아니지만 저 파란색 무늬 보이시나요? 아, 보여. 바이킹 비슷한 거. 오! 멀미. 아, 나 저거 너무 싫어. 이게 너무 귀엽잖아. 야, 이게... 귀여워 보이지만 야, 너무 귀엽잖아. 너무 무시하네. 그래. 너무 우리 무시하네. 그래. 야, 중국하면 스케일인데 막 저 위에 있어야 되고 막 이만해야 되고 그러잖아. 너무 애기야. 야, 이건 거의 유치원생인데? 그래. 귀여워 보이지만 또 나름의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타보시면 네, 너무 애기 건데? 타보시죠. 이거 너무 유치하다. 갑자기 심장 걸려. 이거 뭐 이러다 갑자기 뭐 날리시는 거 아니겠어? 어머! 갑니다. 뭐야? 뭐야 여기 좀 빠른데? 저것도 의자도 돌고. 돌고 기계도 돌고 나도 돌고 기계도 돌고 돌고 다 돌고 난 너무 싫어. 너무 애기야. 야 이거 너무 유치하다. 진짜 못생겼다. 기절한 거 아니야 이거? 기절한 거 아니야? 거의 기절각인데. 통한 사람 없네. 저 중국 아저씨 되게 좋아하는 거 봤어요, 지금? 지금 형 살짝 멘탈 가출한 것 같은데. 나 너무 세. 다음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런 거 아니면. 형은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입니다. 가자. 오케이, 렛츠고. 너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 지금. 자, 바로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 여기 앞이에요. 선생님, 이거 타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야, 제발요. 선생님, 이거 타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은성이 형 대단하게 형들이 좀 힘들어하고 이러면은 형, 그냥 이번 일정 날리고 다음 걸로 가시죠 하는데 자기 코스 안 하면 안 가.
이런 건 아니지, 진짜로. 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드롭 같은 거야? 절대 아니에요. 드롭 같은 거 아니지? 드롭은 진짜 못해. 나도. 살짝 쿠룸라이드. 살짝 쿠룸라이드라고 있었구나, 니가. 근데 심지어 싸다. 저 방금 탄 놀기구 5,200원이에요. 아, 그쵸, 싸죠, 싸죠. 자, 가시죠. 와, 축축해, 축축해. 야, 이거는 아까 만큼 무서운 거 아니지? 아, 아니죠, 아니죠. 무슨 일이야? 아니, 이만큼 또! 나도 이만큼 또! 야, 어떻게 된 거야? 피해급, 피해급! 난 안전해! 야, 주먹 두 개가 또! 난 안전해! 자기 안전하대. 안전하니까. 자기 안전하대. 딘딘이 너무 당해. 남의 사람이 너무 당황해. 아, 진짜 웃긴다. 야, 이건 아까 거 같은 거 아니어서 괜찮아. 진짜? 자, 갑니다. 오호! 자, 갑니다. 오호! 이거 타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지. 진짜지, 정말. 집에 한층 가까워집니다. 야, 근데 이거 또 뭐 높이 올라가긴 하네. 뭐야, 이거? 야, 근데 얘가 생각보다 좀 더 높은데? 오, 야, 이거, 야. 이때 제일 무서워, 올라갈 때. 이때 긴장감 있어요. 아, 오, 너무 무서워. 저기요, 낮아 보이지만 실제 높으면 진짜 높아요. 오! 여러분, 갑니다, 갑니다. 야, 그게 중국 놀이기구의 묘미예요. 이게 뭐야? 아, 저 너무 웃기다. 아, 재밌겠다. 오랜만에 놀이기구 타니까 그쵸, 재밌긴 하죠. 네.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집이 저기라고 하면 이제 한 발짝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맛있는 구이 먹으러 가요, 구이. 아유, 아 이거 대박이었지 진짜. 이것도 우리나라에 하는 곳이 있지만 저렇게 저쪽 고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쵸, 그쵸. 네. 이제 우리나라 다 냉동이거든요, 들어오는 게. 맞아요. 저쪽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네. 나 너무 떨려. 마지막이야, 드디어.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자, 마지막이라서 떨려야 되는 게 아니라 현진하면 네. 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양고기? 네. 나 양고기 너무 좋아해. 아, 나 양고기?
나 살면서 양고기 한 번도 못 먹었어. 양고기? 오늘 도전해보시면 돼요. 제가 진짜 처음이었어요. 리얼로 제 인생 처음 양고기였어요. 근데 이제 재환 씨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는 걸 생각하니까 더 무섭네요. 이제 아, 그러네. 그 전에도. 양고기도 먹어야 되잖아, 이제.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형은 또 질보단 양이잖아요. 질이야! 질이에요? 오! 아, 형 질이랑 양 둘 다야. 아, 역시. 둘 다지, 그렇지. 제가 그래서 질과 양 둘 다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곳 아, 들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아, 네. 좋아, 좋아, 좋아. 자, 형들. 네. 제가 뭘 시킬 거냐면, 이거 보이죠? 양다리 통구이? 네, 양다리 통구이 시킬 거예요. 와. 질과 양. 그 중에 양과. 질을 맡고 있는 양이에요, 여기가. 오. 그래서 제가 이걸 시킬 거고, 또 나머지는 형들 입맛에 맞게 알아서 시키도록 할게요. 아 진짜? 그래, 네. 우리는 그냥 술만 주면 돼. 그래. 술, 오케이. 술, 일단 술 한 병 시키고. 네. 술 좋아, 술 좋아. 저거 참 맛있는데. 근데 양고기도 진짜. 맥주 어울려. 마라탕 양꼬치 뭐야 저거. 대박이었어. 촨촨,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게 촨촨 시야. 진짜 최고. 최고 뭔데. 아 맛있겠잖아 일단. 진짜. 진짜 거의 와. 아 오케이. 진짜 거의 와. 아 오케이. 와우. 와. 어디 가? 저기 왜 가져가요? 어디 가? 왜 어디 가져가? 저기요. 자랑하는 거야? 이제 그 우리 이런 거 있다 하고 같이 가는 거야? 어. 손님들한테 고기 보여주면서 살짝 아 그만큼 우리 신선한 생고기였습니다. 네,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쵸, 오케이 그쵸. 오케이. 왔어. 왔다. 아까 그 보여주신 그거구나. 초벌 친구구나. 네. 미. 타케. 아, 땡큐. 땡큐. 사장님이 직접 잘라주셔가지고. 줘봐. 와. 아, 맛있겠다. 와. 아니, 근데 저 자리에서 저렇게 잘라주는데 안 먹을 다 잘라줘, 사장님이. 어, 나 양고기 못 먹는데. 아, 먹어. 못 먹는 사람의 그 자태가 아닌데요, 지금. 어, 난데. 미미했어. 소스도 이제 취향대로 골라서 드시면 돼요. 이제 겉이 대충 익으면 잘라 드시면 되거든요. 네. 원하시는 부위 잘라 드시면 됩니다. 아, 좀 잡았어. 아, 좀 잡았어. 향신료가 확실히 우리 거랑 다르다. 아, 오케이. 훨씬 더 맛있어. 아우, 너무 맛있다. 어, 진짜? 어. 오. 겁내하네. 의심하는 거 봐. 겁내. 저 처음 먹어. 방금 배틀러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재현 씨는 양이랑 잘 맞아요. 아, 그래. 그냥. 괜찮지? 안 괜찮아? 어우. 뭐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맛있는데 내가 처음 먹어보는 고기 맛이야, 확실하게. 양고기 빠지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맞아요. 좋은데. 아 이거 처음 먹으니까 확실히 좀 예 그 떨림이 있더라고요. 미. 아, 죽게. 아, 그래. 죽게. 땡큐. 대단한 게 안 맞으면 사람들은 아유 포기하잖아요. 이분은 도전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내더라고. 아, 멋있다. 양의 자기를 맞춰. 네. 잘 맛을 모르겠어. 땡큐. 씨. 맛있다. 와. 와, 미.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뭔가 부위별로의 느낌이 달라요. 부위별로 느낌이 달라요. 요쪽은 잘 모르겠는데 요쪽 다리 쪽이 정말 맛있어. 난 다리 쪽이 맛있는 건 닭다리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몸통 쪽으로 갈수록 퍽퍽해져. 근데 고소해져. 그러니까 여기는 있잖아, 육질 먹을 때 그 육질 결이 있거든? 결이 촘촘하지가 않아. 근데 여기 요기가? 결이 되게 촘촘해. 여기가 아니요. 아, 여기가 안 촘촘해. 지방질이 많아. 내가 양고기 사 먹는데 이거 진짜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같은 맛이 다 있어. 이게 그 밖에 부분 있잖아, 그 겉에 살 부분. 거기가 엄청 바삭해. 그거 제일 맛있어. 겉에 거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저 껍질 쪽이 바삭바삭해가지고. 근데 이 안에 살들은 되게 촉촉해. 이제 우리가 썰어 먹는데? 네, 네. 아 근데 맥주랑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최고예요. 아 그죠? 기가 막혀요?
양고기 홀릭이야. 양고기 홀릭? 아, 진짜 맛있다, 정말. 아, 진짜 고기가 맛있어. 어. 처음만 어렵지. 그러니까. 먹으면 맛있어요. 오뎅탕 같은. 아, 진짜? 네.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천천히 유행하는 거야. 천천히. 어, 나 방금 보고 약간 소름 돋는 거야. 약간 천천 마라탕 같은 느낌이야. 아, 마라탕 너무 맛있지. 야, 근데 이거 천엽, 천엽인데 이거? 어. 정답,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 아, 천엽 못 드세요? 아, 천엽 못 드세요? 오! 양고기도 못 먹고, 천엽도 못 먹고. 야, 나 이거 먹는 게 너무 신기해. 천엽을 어떻게 먹어? 야, 너 그걸 먹어? 한번 먹어보고. 천엽, 오뎅, 두부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나쁘지 않아. 이 기름진 매운맛이 있고서 엄청 기름진 매운맛이 있어. 고추기름 매운맛. 엄청 얼큰하다. 아, 근데 이게 진짜 큰일인데. 왜? 이게 고추기름의 매운맛은 계속 땡긴다. 아, 진짜? 야, 국물 기가 막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먹는 마라탕 맛이랑 똑같아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마라탕 그 향을 너무 싫어해서 안 먹었는데 네. 저희 가서 먹었는데 저 맞아? 야, 나 진짜 저는 내가 헛살았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진짜. 중국 유학생분들이 네. 한국에 돌아와서 못 잊는 게 저런 거 같아요. 마라탕이네요. 저 진짜. 야, 그거 천엽 아니야, 천엽? 먹어볼게요. 와, 어른이야, 형이야. 홍석 형이야. 와, 형이야. 어른 음식 먹었어, 지금. 그냥 그거 같아요. 그 순대 먹을 때 귀 있잖아요, 귀. 아, 천엽 맛있네. 아우, 어떻게 먹어. 와, 형 두부피 드셔보셔야 돼요. 두부피는 진짜 맛있어. 형도 먹을 수 있어. 잠깐만, 이것도 두부피인지 이거 천엽인지 봐야 돼. 비슷하게 생겼어. 두부피인지 아닌지 보는 거야? 진짜. 오케이, 두부피. 오케이, 두부피. 두부피. 아, 진짜 이 국물 죽는다. 야. 여기 안에 당면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당면. 당면 맛있어요. 오우. 오늘 마지막 만찬 좋다. 아, 짬빵. 짬빵. 이번에 제가 준비한 여행 마음에 드셨나요? 그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노동절이었잖아. 맞아. 우리 노동절 아닐 때 왔으면 굉장히 한적하게 우리가 여유를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스는 완벽했대. 시기가 너무 아쉬웠다. 시기가. 너 알차게 준비하긴 했다. 그쵸.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다녔어. 굉장히 고생했어. 고생했어. 대박이야. 고생했다, 진짜. 고생한 얼굴이야. 나 하나씩 집자. 귀여워. 저희 그러면 까먹었을 테지만 오노라 남 기억나죠? 저희 팀구. 오노라 너무 많아요. 오노라 남으로 바꿨어요. 아, 네. 진짜. 오노라 남 외치면서 오늘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람! 화이팅! 그거지. 근데 대부분 맥주로 짠하지 않냐? 왜 이걸 들었지? 몰라. 근데 제일 좋은 건 1시간 좀 넘게 걸리면 가서 저 현지의 양고기 먹을 수 있다는 거. 거리가. 그렇죠. 저거 먹으러 가도 되죠. 네. 딘디는 돌이켜보는데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였어요? 개무시 만두. 네. 꼬부리 만두. 그거는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이어도 괜찮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만두? 중국은 그냥 막 길에서 파는 만두랑 면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두 잘한다는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는 만두는 무슨 맛일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하네요. 세 남자가 함께한 베이징 텐진 여행, 항공료를 제외한 최종 여행비 딘디 씨 얼마입니까? 자, 오노 라남 투어가 1박 2일 동안 베이징과 텐진에서 쓴 최종 경비는? 최종 경비는? 1인당 총 35만 7천 원! 우와! 우리 많이 나오네? 네, 대박이네. 그래서 그 불고기만 시키고 참았구나. 경비의 절반 이상인 22만 원 정도가 헬기값 빠져. 헬기가 너무. 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좋았어요, 투어 코스는. 시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안 갑니다. 정말 좋지요. 헬리콥터 비용 굳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예. 예. 진짜 좋습니다. 나는 오늘 아남 투어의 여행 설계대로 베이징 텐진을 한번 가봐야겠다. 투표해 주세요. 리장 알리장 투어의 리장 여행 기념 오늘 아남 투어의 베이징 텐진 판정단의 선택은 너무 맛있는 음식 많아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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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앞장가 정수... 먼저 나오고. 오, 자, 갑니다. 앞장. 아니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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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먹겠잖아. 아니야. 설마. 아니야. 못 보겠어. 와. 리장은 제가 진짜 알려드리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자연경관, 관광 뭐 하나 놓치는 게 없으니까 네. 한 번쯤 여름휴가 때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100점짜리 여행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승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 네. 우리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봐요. 승부 아무 얘기 안 돼. 엄청 연연해. 저는 실제로 그래요. 74표가 74점이 아니라 74분한테는 100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중국 우리 스페셜 엔트를 함께한 차오르 씨 어땠습니까? 저도 사실 중국인인데 오늘 방송 통해서 중국을 더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힐링되는 느낌이고 자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4주 동안 여름휴가 해외편 국내편 야무지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자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토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학교다 인생의 여행이다 배틀 아닌가. 진짜 맛있어요. 이것이 자연이다. 물과 밀키웨이구나. 물 색깔 실화냐? 완전 다른 세상에 왔어. 여기 어디? 여기 요야카르타 여행객들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나 이런 길거리 너무 좋아. 마할. 하하. 하이. 보롱보롱보롱보롱보롱. 한양 동블랑. 와. 이거를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본데. 구름 위를 걷는 느낌 들어.